다시 타입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다시 하나 또 추가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펑션을 추가해 볼게요. 이름은 펑크하고 그리고 타입을 지정해 줘야겠죠. 펑션의 타입은 리턴과 보이드로 하겠습니다. 아 보이드 말고 스트링을 할게요. 자 스트링 하면은 바로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떴죠. 왜냐니까 여기 포인트 1이라고 하는 타입은 이렇게 세 개의 프로퍼티, 두 개의 멤버 프로퍼티, 프로퍼티와 그룹 펑션이 있잖아요. 멤버 펑션이 있는데 이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펑에서 리턴에서 스트링 하이 머쉬맨 이름이 다르네요. 이름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X면 X, Y면 Y, 펑크는 펑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름을 통일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아규먼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규먼트도 좀 이따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규먼트가 뭐라고 할까요? 뭐 입력받는 게 뭐 있다. 그 입력받는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다 바꿔줘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도 입력도 스트링 할게요. 그러니까 아그 원 얘도 스트링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아그 원 뭐 이때는 아그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여기다가는 지우고 달러 사인에다가 그렇죠? 아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 여기다가 백쿼트 넣겠습니다. 더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P1의 펑크 그죠? 에다가 뭘 넣을까요? 주피터를 할게요. 그러면 하이 주피터 이렇게 넣겠죠? 그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DSC 해서 보면은 하이 주피터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멤버로서 펑션 타입의 멤버의 펑션을 넣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이것을 인터페이스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뭐 가축의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99%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뭔가를 할당하면 에러가 뜨죠. 왜냐니까 인터페이스에는 펑크가 있는데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요걸 넣어줘야 됩니다. 요걸 해서 요런 식으로 알겠죠? 그때 아규먼트 펑션 인터페이스에 정해진 이름은 XY 펑크니까 XY 펑크인데 아규먼트로 이렇게 아규완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아규2로 한다거나 아규3로 한다거나 뭐 다른 전혀 다른 뭐 그냥 네임으로 한다거나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규먼트 네임은 그 자체가 이 펑션 내에서 선언하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로컬 변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컨솔 로그를 이번에 때 볼까요? P2에서 펑크에다가 이번에는 슈퍼맨 하면은 똑같이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주피터, 한 번은 슈퍼맨이 나와야 되는데 아그 is not defined 돼 있네요. 아그가 왜 defined 있지 않나요? 펑크 슈퍼맨 리턴 아그가 그러네요. 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 슈퍼맨 하이 주피터 두 개가 나란히 출력됐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인터페이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효용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코딩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멤버로서 이런 것 같은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펑션도 이렇게 멤버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러 쓸 수 있다는 것, 그죠? 물론 이걸 뭔가 다른 게 할당도 할 수가 있고 지금 P2라고 하는 데다가 할당해서 쓰고 있죠.